우와, 처음 보는 동물인데? 딱 보니까 수달 입에 오리부리를 붙여넣은 거네. 뭐야? 너희 오리너구리도 몰라? 오리너구리? 하긴, 오리너구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 몸은 수달, 부리는 오리 같고 꼬리는 비버처럼 넓적한 게 참 신기하게 생겼지? 응! 게다가 엄청 귀여워! 여태 이렇게 귀여운 동물을 몰랐다니. 혹시 지구에서 새로 만든 동물인가? 무슨 소리? 오리너구리는 지질시대부터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동물이라고. 오리너구리가 살아있는 화석? 저 귀여운 외모 속에 그렇게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다니. 혹시 다른 살아있는 화석 동물도 있어? 그럼, 투구개나 앵무조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잠자리나 바퀴벌레 등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지. 누리야, 오늘부터 체력 훈련이다. 우리도 열심히 몸을 관리해서 빅토피아의 살아있는 화석이 되는 거야. 좋았어! 시골에 오니까 이렇게 넓은 논밭도 구경하고 너무 좋다. 와, 개구리 소리다. 누리야, 우리 개구리 잡자. 안 돼. 그러다 개구리가 다쳐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누리, 너 무서워서 그러는구나. 아니거든. 짜잔. 그럼 어서 만져봐. 아! 잡으면 안 된다니까! 저리 가! 이것 봐! 무서워서 그런 거 맞네. 아니라고! 지구에 많은 개구리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서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뭐? 개구리가 멸종 위기? 혹시 지구인들이 개발을 위해 논이나 습지를 자꾸 없애서 그런가? 맞아. 그래서 살아갈 곳이 줄어든 새나 개구리들이 많이 사라져버렸대. 에이, 그래봤자 내가 잡은 건 한 마리인데 뭐 어때? 아니, 지구인들이 그렇게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여서 멸종동물이 생긴 거라고. 으휴, 알았어. 놓아주면 되잖아. 오, 역시. 아라가 겉보기와는 달리 마음이 착하다니깐. 뭐? 겉보기와 달리? 그럼 어디? 겉보기에도 아주 착한 누리 네가 놓아주던가. 난 못해!